큐베이스 기초과정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하기로는 오디오 파트를 수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디오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가상악기들에 대해서 알아놔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악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PC에 그 플러그인 형태로 그 가상악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PC에는 지금 이미 제가 좀 손을 봐서 설치해 놓은 플러그인들, 가상악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공통적으로 이거는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둔 그런 가상악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이제 사실은 그 가상악기만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법도 다양하고 악기 수도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설명하기에는 힘든데 공통적인 거몇 가지로 추려서 제가 오늘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를 다 드렸듯이 단일 악기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우리가 Add Instrument Track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하나 추가해서 단일 악기로 한개 채널짜리 악기로 추가해서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멀티로 멀티 채널 악기로도 쓸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멀티 채널이 되는 악기가 있고 가상악기가 있고 멀티 채널이 되지 않는 가상악기가 따로 있어요. 단일 채널로 운영되는 그런 악기들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단일 악기로 단일 채널 악기로 운용이 되는 악기들을 예를 들면 그룹 에이전트 그 다음에 배터리 FM8 요런 악기들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 넥서스라는 악기가 있고 쭉 내려가면 세럼이라는 악기 있죠, 그죠? 네, 세럼이라는 악기도 있고 뭐그 외에도 프롤로그라든지 리트롤로그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가상악기들의 거의 대부분 할리온 소닉 이 악기를 제외하고는 또 단일 채널 악기라고 볼수 있어요. 이 악기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기초 악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상악기 중에서도 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악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리얼 기타. 제가 되게 자주 쓰는 악기예요. 리얼 기타 같은 악기도 단일 채널 악기입니다. 우선 리얼 기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 기타 한번 볼까요? 리얼 기타 클래식이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를 Add Instrument Track 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요런 모양을 하고 있고, 되게 인터페이스는 뭐 심플하기까지는 않지만 좀 꽤나 복잡하죠, 그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메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쓸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악기이고 지금 버전이 5.0.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5.0이고 여러분들한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마 5.0일 거예요. 스틸 핑거드라는 음색.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음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나일론 핑거, 그 다음에 나일론 픽, 스틸 핑거.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크를 이용을 해서 기타를 연주하느냐 아니면 손으로 직접 손으로 핑거링을 해서 연주를 하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올라가면 스틸 스테레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기타 음색을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를 두 대를 써서 스테레오 느낌이 나게끔 이제 녹음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스틸 스테레오. 요 음색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법상의 그런 지시들이 여기 나와요. 지금 보면은 벨로시티라고 나오죠. 지금 치는 세기가 얼마인 연주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에 따라서 같은 음을 연주를 하고 있더라도 다 다르게 연주가 돼요. 기타야말로 연주할 때마다 같은 음을 연주하더라도 같은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주를 한 다음에 방금 들으셨죠? 이렇게 지판을 이렇게 긁을 때 나는 소리들도 간헐적으로 납니다. 이게 언제나 똑같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안 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중간에 그 줄을 밀어서 어떤 소리를 내거나 할 때는 또 풀 오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반을 연주를 해도 기타를 연주하는 것처럼 소리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 모드가 따로 있어요. 코드 모드를 눌러 주시면 제가 화음만 연주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C코드면 C코드에 해당되는 세 개의 음만 정확하게 전이 상관없이 연주를 해주면 기타에서는 C코드 포지션을 가지고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주할 때 다운 스트로크, 스톰 다운이라 그래요. 네. 밑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사운드가 나도록 돼 있죠. 네. 근데 왼쪽 손에 여기 도와 레가 있죠, 그죠? 네, 요거를 이용을 하면 다운 업을 반복을 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운이고 레가 다운이고 도가 업이에요. 그래서 업 다운 업 다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샵은 뮤트된 소리를 내줍니다. 이렇게 뮤트업. 네. 그 다음에 레샵은 뮤트다운. 네. 뮤트 소리도 우리가 통기타를 연주할 때는 꽤 많이 쓰죠, 그죠?
이 코드 모드에서는 패턴 모드라는 걸 또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 모드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 click here to select patter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리얼 기타 음색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패턴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음악의 장르별로 전부 나오죠. 펑키, 재즈, 라틴, 뭐 라틴 팝, 뭐 레게, 그죠? 종류별로 기타가 사용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종류, 장르별로 전부 다 정리가 패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펑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펑키에 이렇게 90에서 이 120 사이의 템포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몇 마디짜리인지가 딱 나와요. 이렇게 한 마디짜리 패턴이 있고 또 이 밑에 내려가면 네 마디짜리 패턴도 있고 두 마디짜리 패턴도 있고 여기 네 마디짜리 패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기만 해도 밑에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음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네 마디짜리 패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주를 하게 돼요. 요게 이제 곡에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실용편에서 기초편 말고 실용편에서 음악을 직접 만들 때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 하는 걸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 가상악기 중에서 리얼 기타라는 음색이었고요. 자, 또 한번 다른 악기도 볼게요. 넥서스라는 악기가 굉장히 또 유명한데요. 이제 음색만 짚고 넘어갈게요. 넥서스 3이고요. 요게 이제 뭐 K-POP이나 댄스곡 같은 거 EDM 이런 거를 만들 때 굉장히 활용도가 좋았던 좋은 지금 현재도 많이 쓰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전자악기처럼 전자악기 소리가 나오죠. 전자악기 같은 소리가 근데 뭐 그런 음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카테고리가 또 폴더와 카테고리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브라스 계통의 소리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면 브라스 가까운 소리들. 네, 아 잠깐만요. 더블 클릭. 네. 빅 브라스 다음 브라스 앙상블 브라스에 관계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렇게나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그냥 단일 채널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 악기는 한 개 음만 불러와서 하나의 악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쓰려면 이 넥서스를 여러 개를 불러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에 충실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넘기시면 돼요. 네. 자, 넥서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큐베이스의 내장 음색이죠. 리트롤로그. 이것도 또 굉장히 유명한 신디사이저 음색입니다. 네. 이 신디사이저 음색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게 굉장히 우리가 전자음악을 만들 때는 또 전자음악을 공부할 때나
할 때는 기본 원리랑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해주는 기본에 아주 충실한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악기겠죠. 네, 여기 보면 오실레이터가 세 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나중에 이제 전자음악 전자악기에 대한 공부도 따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싱글 네. 그리고 웨이브는 이렇게 네. 지금 소트스 웨이브라 그래서 네. 톱니파형 소리가 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908호 선택을 하면 사인 웨이브죠. 사인 웨이브로 선택을 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파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옥타브나 이런 파인 튜닝 아주 미세한 떨림을 센트 단위로 이렇게 조정한 그런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반음 단위로도 조정할 수가 있고 옥타브 단위로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볼륨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A, Attack Time, Decay Time, 그 다음에 Sustain Time, Release Time 이래서 소리가 처음 났을 때에서부터 최고점까지의 거리 이 시간을 지금 현재는 아주 바로 소리가 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시차를 두면 천천히 볼륨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음색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트롤로그도 요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음색이 이렇게 또 내장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서 어떤 악기를 이렇게 골라서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트롤로그였고요. 자, 요 정도로 FM8도 있는데요. FM8도 뭐 그 FM 방식으로 소리를 합성하는 신디사이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신디사이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될 때 모조리 다 정리를 해서 새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요 정도로 하고 멀티로 쓸 수 있는 음색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멀티로 쓸 수 있는 음색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음색은 컨탁트라는 음색이에요. 컨탁. 네. 아마 이름 들어본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이미 워낙 유명하고 요즘 샘플 음원으로 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음색이기 때문에 컨탁트. 네. 자, 컨탁트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색은 지금처럼 이렇게 add track 해서 인스트루먼트로 추가를 해서 쓰기보다는 뭐 쓴다고 해서 나쁠 건 없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자 여기 보면 스튜디오에 가셔서 VST 인스트루먼트 스튜디오에 VST 인스트루먼트 F11이거든요. 요 단축키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F11을 이용을 해서 컨탁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전에 트랙 인스트루먼트로 추가했던 것들이 레트롤로그, 넥서스, 리얼기타가 이렇게 위에 보이죠? 네. 그리고 렉 인스트루먼트로 밑에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렉 인스트루먼트, 여기 렉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렉에 추가해서 사용할 인스트루먼트들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컨탁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악기를 추가할 때마다 이게 이제 묻는데요. 미디 트랙을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어자인 이렇게 연결을 서로 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때 트랙 한 개만 추가를 하게 되는데 한 개를 추가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해도 돼요. 자, 지금 하지 않아 볼게요. 한번 캔슬해서 네. 우선 악기가 불러와지는 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콘탁이 불러와집니다. 악기 중에 하나예요. 콘탁은. 근데 악기 음색이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이런 샘플 음원들이 무수히 많기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 음원의 최강자라고 여겨지는 거죠. 콘탁이. 자, 이렇게 많아요. 아우,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이 중에서 본인이 쓰고 싶은 음색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우선 먼저 피아노 음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랜저에 들어가서 자, 이 피아노 음색입니다. 그랜저. 여기서 여기는 음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랜저를 불러와 봅니다. 그 다음에 미디 트랙을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미디 트랙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일단 지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MIDI Track 하시면 돼요. Add MIDI Track. 인스트루먼트 트랙 아니고요. 네. 미디 트랙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몇 개를 추가할 거냐. 본인이 원하는 개수만큼 추가하시면 돼요.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추가해도 되고요. 자, 저는 한 3개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름을 적는 그대로 이름에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일련 번호가 1, 2, 3 하고 이렇게 적어져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네요. 미디 트랙을 만들었는데 이 그랜저라는 음색하고 서로 어자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이 인스펙터 메뉴에 가시면 돼요. 인스펙터 메뉴에 가서 여기 미디 인풋과 아웃풋이 있거든요. 인풋은 올 미디 인풋 돼 있고 아웃풋은 그냥 아무거나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콘탁을 선택을 해 줍니다. 콘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미리 불러와 놓았던 콘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콘탁 5번이 되겠죠. 그죠? 네. 5번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그랜저의 소리가 납니다. 자, 또 다른 악기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 자, 콘탁에서 바이올린 음색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을 한번 불러와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네. 여기 로딩까지 끝나고 나면 또 특정 미디 트랙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작업할 트랙이죠. 그죠? 네. 선택한 다음에 콘탁으로 연결시키고 채널을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는 아까 피아노였죠. 그죠? 네, 피아노면 여기다가 피아노라고 써볼까요? 네. 그리고 얘는 바이올린이라고 써볼게요. 약자로 적읍시다. VN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2번 채널로 돼 있죠. 지금 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 2번 채널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러오는 순서대로 채널을 자동으로 일단은 지정을 받아요. 물론 똑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어요. 2번으로, 1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지금은 2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바이올린 솔로 악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멀티트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악기 콘탁입니다. 이 악기는 16개의 악기를 여기다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불러와서 미디 트랙으로 연결만 시키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개의 트랙입니다. 16개의 채널이에요. 자, 1번 채널, 2번 채널, 그리고 또 불러오는 것은 3번, 4번 요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오게 될 것이고요. 네, 불러오는 순서대로 악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콘탁과 같은 방식으로 멀티 채널 쓸수 있는 악기가 있었죠. 또 뭐였죠? 우리 큐베이스에 내장 음원이 있었죠. 내장 음원. 내장 음원 뭐예요? 할리온 소닉 SE라는 음원이 있었죠. 큐베이스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는 음원이거든요. 자, 요 음원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음원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이는 왼쪽 편에 보이는 1번부터 16번까지의 슬롯에다가 음원을 전부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음원이 불러와지거든요. 자, 1번 채널은 트랙 피아노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2번 채널은 뭐, T8 아날로그 킷.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은 탱고 듀오. 이런 식으로 악기를 배치해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개까지 악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디 트랙에서 아까 지정해 놓았던 특정 미디 트랙에서 여기 미디 아웃을 할리온으로만 선택하면 되겠죠? 할리온 이렇게. 그리고 채널을 지정을 해주면 채널 지정된 대로 소리가 날 거예요. 1번 채널은 뭐다? 아까 트랙 피아노니까. 그 다음에 2번 채널은 아날로그 킷. 다음에 3번 채널은 탱고 듀오. 탱고 듀오 그러더니 밑에 컨트라베이스 업라이트 컨트라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요런 아코디언 악기가 같이 들어있네요. 자 요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악기 음색을 멀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네. 또 멀티 악기 음색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자주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또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말고도 옴니스피어라는 악기가 있어요. 옴니스피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설치가 다돼 있을 건데 이 옴니스피어도 굉장한 악기입니다. 물론 채널 수는 요 악기 같은 경우에는 8채널밖에 안 돼요. 예, 여기 보면 채널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8채널 쓸 수가 있고 8채널을 각각 패치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특정 악기 음색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자, 피닉스 라이징이라는 음색을 불러온 거예요. 옴니스피어는 주로 이렇게 이런 신디사이저 가상 악기, 가상의 사운드 이런 음색들이 되게 많고요. 물론 뭐그 스트링이나 피아노 같은 그런 리얼한 악기들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좀 이런 음색, 네. 방금 들었던 것 같은 이런 신비스러운 음색들. 이거 아니죠? 네. 자, 만약에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줘야겠죠? 네. 여기서 뭘로? 옴니스피어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악기를. 네. 그리고 채널은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1번에 지금 피닉스 라이징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음색. 자, 그 다음에 2번 채널에 음색을 집어넣으려면 요거를 2번 클릭을 해주시고 또 요렇게 음색 브라우저, 패치 브라우저를 열어서 쭉 또 악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 음색 중에서도 아다지오 익스프레시보와 같은 이런 스트링 음색이 또 이 옴니스피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음색이 다는 아닌데 2번 채널이니까 요 채널을 2번으로 바꿔줘야겠죠? 2번 화음 4개만 그냥 쓱 연주를 해줘도 굉장히 그 폭넓은 스트링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음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 채널에 악기를 구성을 해가지고 악기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미디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미디에 대한 이야기, 미디 악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심화 과정에서 또 얘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보시다가 또 의문이 나는 그런 상황들은 나중에 또 모아가지고 Q&A 같은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댓글란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약속드린 것처럼 오디오 파트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디오 파트로. 오디오에 대해서 오디오 트랙은 어떻게 만들고 또 녹음은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DSP 작업은 어떻게 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좀 살펴볼까 하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